파리 올림픽 개막이 내일입니다. 물론 올림픽 관심도는 이전에 비해 낮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이벤트임은 틀림없죠. 시청자들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큰 화면과 또 고화질로 보고 싶어 할 텐데요. 이 올림픽 특수를 노리는 TV 제조사들은 신제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습니다. 이 장기간 부진했던 OLED TV 시장에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셈입니다. 국내 1위 디스플레이사이자 글로벌 1위 TV용 OLED사인 LG 디스플레이 역시 올림픽 특수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.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패널 출하량 증가 이후 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거든요. 중국 OLED 시장 침투가 매섭지만 K디스플레이 시장 경쟁력은 여전히 비교 우위입니다. K디스플레이 저력은 개선되는 업황 분위기와 또 호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